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연락 받으셨군요. 예, 네, 알았어요. 예. 엄마, 용인 아주머니인데요. 지금 연락 받으셨대요. 짐 챙겨가지고 내일 오시겠대요.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 하, 엄마도 참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고양이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변을 당한 거고 난 침대 위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내 방 침대 위에서요. 그래도 엄마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엄만 내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실수할지 모른다. 확인하자, 확인, 확인, 확인. 그 확인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두 번, 세 번 확인하다가 결국은 열어놓게 되는 거라. 아, 듣기 싫어! 그만둬! 미안하다.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봐. 내 실수로 고양이도 죽이고 너까지 죽일 뻔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엄마.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나보겠어요. 염려 마세요. 당신 체면 손상하지 않도록 저 혼자서 비밀리에 다녀올게요. 당신 오늘 시간 있지? 잘했어. 아, 187점이야. 어머, 제가 그렇게 잘 쳤어요? 그래, 내가 쳤어. 그거 따지 무참하게 말이.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네? 당신 알보리진 140이 아니야, 180이야. 자, 가서 뭘 좀 마십시다. 그래.
아, 예. 좋잖아.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야. 병원 갈 생각 말고 매일같이 여기 와서 운동하라. 물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이 무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당신도 조심스러운 것은 알아. 하지만 이제 공직 다 벗어 던지고 뒷전에 물러앉았으니까 당신도 마음 편하게 취미생활이나 즐기라고. 아니지, 내가 뒷전에 물러나 있으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것 같다 신경이 걸리는 모양인데. 걱정 마, 나 아직 끝난 사람 아니야.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당신은 날 몰라도 한참 몰라. 물론 나도 힘들어. 노예랑과 나 사이를 의심하고 산장으로 들어온 거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어. 보안을 요하는 비밀 프로젝트 때문에 모여있던 연구소 팀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싫었고. 미안해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 건 단념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건 좋든 싫든 내가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야. 난 당신이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야. 오늘부터 용인댁에 아예 거처를 옮기기로 했으니까 살림 다 맡겨버리고 운동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해요, 옛날처럼. 난 당신이 필요해. 아주 건강한 당신이 말이야. 알았지? 안녕하세요. 어머,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셨어요. 어쩌죠? 회장님 아직 안 나오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어렵고 딱딱한 회장님을 왜 만나요? 이렇게 젊고 부드럽고 매너 있으신 박 실장님이 계신데. 어머. 예, 영광입니다. 아, 이거 프로젝트 초안인데요. 회장님께 전해드리면 돼요. 대외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칭찬해드렸는데 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그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내가 바로 스캔들 메이커인데. 어, 상대가 노 교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머! 좋아요. 그럼 증인으로 미녀 삼총사를 대동하면 되겠네요. 아빠! 어, 가는 데까지 태워다 달라고? 아니요, 가시는 길에 안 바쁘시면 저랑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요. 아, 아, 저 네. 일이... 여보세요? 어, 성인이? 어, 난데. 그, 너 그 정신과 의사 아는 사람 있다고 했지? 아, 아니야. 그 친척이 소개해달라고 해서. 어, 딸애가 고3인데. 응, 응, 그래서. 응. 응. 03352525 2168 정박사. 그래, 그래, 고맙다. 저 이따가 내가 봐서. 아니 아니,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남자친구? 왜요? 저한테 남자친구 있다는 거에 놀라셨어요? 놀란 게 아니야. 우리 공주님이 벌써 이렇게 컸나 하고 감격한 거지. 고맙습니다.
뭐 하는 친구인데? 유학 중이에요. 학교 선배인데 미국 가 있거든요. 방학이라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와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엄마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 얘기냐? 엄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저도 잘 알아요. 하필이면 아빠가 가장 힘들어하시는 때. 가장 힘이 든 건 네 엄마야. 그래요. 요즘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까지. 됐다. 그 얘긴 그만두고 다음 얘긴 또 뭐냐? 좋아요.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 아빠도 꼭 와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근데 그 친구를 꼭 집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니? 왜요? 오늘 연구소 팀들하고 야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왔다 나가긴 좀 시간이 그렇고. 내가 밖에서 저녁을 사면 안 될까? 그렇다면 더 금상첨화죠 뭐. 그럼 됐다. 예약은 이 아빠가 하고 시간과 장소는 집으로 연락해 놓을 테니까 엄마랑 함께 나와라. 네. 아이고 이거 너무 늦었다. 고마워요 아빠. 그 대신 차값은 제가 낼게요. 네. 그래? 가요. 그래. 네 나가요. 어머나 아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 집으로 아주 들어오셨다면서요? 네, 사모님이 좀 편찮으시다 그래서요. 혜원 엄마가요? 어디 가요? 아, 저 이건요 나한테 들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 가끔 가다가 정신이 좀. 네? 그래요? 아 근데 혜원 엄마는 어디 갔어요? 네. 저녁에 손님 만나신다고 미장원이 가셨어요. 아유 그럼 늦겠네. 아유 저 이거 아주머니 선물이에요.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우리 혜원 엄마 좀 잘 부탁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인데다 속사정 얘기할 친구도 나밖에 없고. 그럼 나 가요. 저 혜원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전화할 테니까. 아, 네. 아유 이거 차례도 한 잔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어떡하죠? 아유 아니에요. 그럼 부탁해요. 아,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오시면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메뉴판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빠는 왜 안 오시지? 지금 러시아어잖아. 한 1, 20분 늦으실지도 모른다고 했어. 먼저 시키지 뭐. 그래요. 먼저 시켜요. 좋아하는 걸로 시키지 뭐. 네. 내가 메고 왔던 넥타이 맞지? 네, 맞아요. 저녁 약속을 해놓고 나하고 저녁을 드셨단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구만. 누구랑 한 약속인데요? 비밀. 아, 아, 그보다도 말이야. 이제 당분간 이 집은 피하는 게 좋겠어. 왜요? 내가 공개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호텔과 가까워서 좋긴 한데 말이야. 뒷문으로 나오다가 경비원한테 들켰어. 네? 나한테 인사하는 거 보니까 내 얼굴을 아는 모양이야. 아, 아니
K차 조심을 해야 돼. 결승점을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쓰러질 순 없잖아. 자, 어머니도 한잔 하시죠. 난 이걸로 됐어요. 자, 자 마셔요. 참, 아빠는 어떻게 되신 거지? 오실 거야. 바빠서 못 오시면 벌써 연락이 왔지. 걱정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바쁘신가 보죠, 뭐. 엄마, 이 집 틀림없죠? 뭐? 참, 핸드폰으로 연락해보면 김 기사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고 올게요. 아니, 저... 집 알지? 화이트 캐슬. 6시까지 그 집으로 와. 잘못한 게 아니야. 틀림없어 이 집이야. 아니, 내가 시간을 잘못 들었나? 6시, 8시. 6시, 여... 아, 실례했습니다. 아, 회장님. 따님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화이트모라고 그러던데. 응? 뭐야? 아, 예. 예. 예? 아, 아, 예. 나가라고요. 에. 나가. 아, 예. 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김 기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장소를 잘못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참. 혜원아, 내 얘기 잘 들어. 네 엄마가 착각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걸 알게 되면 또 충격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일은 아빠가 잘못한 걸로 하자. 그래. 이 아빠가 갑자기 어려운 사람한테 불려와가지고 연락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겨우 연락이 됐다 그러고 네 친구한테는 아빠가 정중히 사과한다고 전해라. 네,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빠. 아니, 왜 나와? 못 오시는 거지? 아니, 왜 다들 나와서 있어? 아버지는 연락됐니? 되긴 됐는데요. 뭘 하셔? 갑자기 높으신 분한테 호출을 받으셨다나 봐요. 그래서 전화 연락도 못했다고 구선배랑 엄마한테 대신 사과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어쩌럼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가시죠 뭐. 그래요. 일단 나가서 차나 한잔하죠 뭐. 그럴까? 먼저들 나가 그럼. 나 계산하고 나갈게. 네. 미안해요, 용건 씨. 응? 아니야. 아니, 지금. 엄마 왜 그러세요? 아, 지갑이... 아, 지갑 안 가져왔어요? 아니야, 가지고 나왔어. 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엄마죠? 아, 아니야, 오빠. 아, 아니에요. 지갑이 어디로 갔지? 아니,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혜원이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우리한테 제 남자친구 소개해주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망신시킬 수 있어요? 지갑까지 잃어버려서 그 사람이 돈을 냈다고요? 뭐? 어쨌든 미안해요. 갑자기 어려운 사람한테 불려갔다고 그랬어. 어려운 분한테 불려가도 그렇죠. 성의만 있었다면 왜 연락을 못해요? 언젠 직접 연락해 주셨나요? 비서실에서는 뭐래요? 하다못해 김 기사도 있잖아요. 엄마, 이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혜원아. 아빠 시간을 절약하시느라고 한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거기에도 화이트 캐슬이 있어요.
뭐? 혜원아. 아빠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요. 우리는 엄마 때문에 엉뚱한 장소에 가서 아빠를 기다린 거라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분명히 강남에 있는 화이트 캐슬이라고 그랬어.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가본 집은 그 집뿐이야. 나한테 전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난 당신한테 그 집 상호를 강조하느라고 그 일전에 갔던 그 집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건데 결국 그 때문에 혼선이 생겼어. 내 잘못이에요. 미안해. 혜원아, 미안하다. 이 아빠 잘못이야. 그럼 예약은 어떻게 된 거죠? 엄마, 거긴 아빠 단골집이에요. 아빠 이름만 되면 별신을 모시게 돼 있다고요. 혜원아, 됐어. 이제 그냥 둬. 게다가 지갑까지 잃어버렸다고요. 뭐야? 그런데 한참을 야단법석을 떨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은 엄마 핸드백 속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고요. 야, 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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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응?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엄마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러다 폐인 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응?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네 엄마도 신경 쓴다. 응? 어서 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마지막 한 달이야.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회장님한테 나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고 그러세요. 네. 아니야, 분명히 난 봤어. 하지만 난 안 믿을 거야. 또 내가 헛개비를 봤다고 그럴 테지.
누구세요? 나야 엄마. 나 지금 피곤해서 약 먹고 자려고 그런다. 할 얘기 있으면 내일 해. 아니야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나 입안에서 잘래요. 아니 얘가? 방 안에 벌레가 있어서 무서워요. 벌레라네. 바퀴벌레. 나랑 바퀴벌레랑 별로 친하지 않은 거 엄마도 잘 알잖아요. 이 방에 벌레 없나? 엄마, 이게 왜 이 방에 있어요? 나 어디 쓸 데가 있어서. 또 그 이상한 사람 나타났었구나. 잠겨있고 밖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아줌마가 잘 살펴보고 있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주스 한잔 갖다 드려요.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네, 그래요. 뭐 하시려고요? 아줌마는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엄마,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주스를 가져올까 했는데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형아. 혜원아, 오늘은 내가 잘못했어. 혜원이는 엄마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인데. 아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신경이 예민한 거 알면서도 아까 화가 갑자기 나서. 아니야,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해서라도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건데. 엄마 힘내셔야 돼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잘 알아요. 지난번에 미스김 언니를 만났는데. 그래, 그러실 거야. 요즘은 아빠가 무척 우울해하신대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책상에 멍하니 앉아 계시고. 언젠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우리 가족 사진을 보시면서 몰래 우시더래요. 혜원아, 엄마 말 잘 들어봐. 내가 신경이 예민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하진 않아. 약속해도 돼. 아버지나 네 앞에서 정신병원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엄마! 자네, 그동안 우리 집사람을 미행하고 감시해 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나? 모릅니다. 국장님, 아니 회장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자네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알겠지만 부부간의 문제는 미묘한 데가 많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아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네.
그렇다고 내가 늘 집사람 옆에 붙어 앉아서 보호할 형편도 못 되지 않나.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한 거야.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네가 가까이서 비밀 경호 겸 보호자가 돼달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네. 가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 네, 진짜 회장님이. 네? 아유,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저 쓰는 칼 한두 개만 내놓고 저 집에 있는 칼 모두 사모님 눈에 안 띄게 치우라 그러셔서요. 오달관이 그 사람도 이젠 끝났더군. 맞아. 마누라까지 미쳐서 병원으로 끌려가고 정말 사람마다 시간 문제야. 왜 솔직하게 얘기 못해? 우리 엄마가 정신병자라서 집에서 반대를 한다. 나는 정신병자 장모님을 섬길 수 없다. 왜 솔직하게 얘기 못해?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혜란이 엄마 좀 바꿔주세요.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요. 어디로 간다는 말 없었어요? 나가실 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전화도 없고요? 네, 아직.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여보세요? 김간원, 정 박사님 계셔? 약속해도 돼. 네 아버지나 네 앞에서 내가 정신병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 절대로 없어. 절대로 없어. 그래, 최 대표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일본에 있어.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들어오겠다는 계산이지. 상진비리도 조금 지나면 수그러들겠지 뭐. 아직도 그런 수법을 쓴단 말이야? 참. 아무튼 빨리 해결이 돼야지. 애꿎이 나만이 그 언론에 따가운 눈총을 받잖아. 조만간 최 대표한테서 연락이 있을 거야. 뭐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나 6시에 당무회의가 있어. 갈게. 같이 나가지. 박 실장, 김 의원 나가셔. 그리고 내 차도 대기시키고. 김 의원님 차도 대기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도 와 계셨군요. 제가 오늘 잘 온 것 같은데요. 박 기자, 이거 어떡하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나중에 담요로 내가 한 잔 사줘. 그럼 김 의원님도 같이 가십니까? 아니, 난 저 당무회의가 있어서. 이거 김 의원님까지 절 따돌리시는 겁니까? 천하의 박 기자를 누가 따돌려? 오늘은 그렇고 뭐 내일이라도 회관으로 와요. 오늘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문전 박대하는 꼴이 돼서. 할 수 없죠. 내일 뵙죠 뭐. 네. 제가 열어드려야... 회의가 길어질 거야. 가서 저녁 먹고 이따 10시 반에 여기 와 있어. 알았습니다. 저녁...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뭘 먹나? 어휴, 저 또 언제 나올까? 그 얘기 정말이에요? 그 여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비서실에서요. 비서들이 모두 날 좋아하잖아요. 미스 김은 내 후배고. 비서실이 역선전 마당으로 가장 적합하긴 하지만은 조심해야 돼. 걱정 마세요. 그보다도 그 여자가 정신질환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한테서 합의 이혼을 받아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강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청구할 수가 없다니. 정신병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설사 법정 이혼이 성립된다 해도 당신 입장쯤 되면 사회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거려. 불쌍한 아내를 버렸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긴 모른 척하고 있어. 네, 나가요. 어머나, 아, 부장님! 어, 아빠! 아이고, 어떡해! 아, 병신 다니세요, 부장님! 어떡해. 아니, 여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어, 좀 마셨지. 괜찮아, 괜찮다고. 나 혼자 갈 수 있어. 왜 싸, 왜 싸. 나 그냥 내버려둬. 응? 그러면 아니야. 응? 어? 혜원인, 이제 가서 자라. 나 엄마랑 할 얘기가 좀 있어. 벗으세요. 왜? 여보, 난 말이야, 누가 뭐래도 당신 편이야.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야. 당신을 정신병자 취급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나까지 몰아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이거야. 여보, 나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 하루하루 내 인생 내리막길로 가는데 당신 때문에 매사 의욕이 안 생겨. 여보,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 어?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네, 접니다. 상황은? 바로 근처입니다. 지금 계속 미행하고 있습니다. 됐어. 더 이상 추적할 필요 없다. 내버려 두고 그대로 철수해. 네? 언제부터 반문하는 버릇 생겼나? 그대로 철수해!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추적하지 말라는 의미를 모르겠나? 내 아내는 정상이 아니야. 행여 추적하는 차가 있다는 걸 눈치채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그러니까 그대로 철수하란 얘기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쪽. 예.